돈이 많아졌고, 돈이 많아지면 고객은 요구가 까다로워져요. 요구를 맞추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창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죠. 요구가 까다롭다는 건 보통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술은 그 하루가 다르게 자고 나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채널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면은 뭐 M&A가 많아지고, 그 다음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이 파이낸스 쪽하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혼합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전체적인 틀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이 금융에 대해서 방향성을 적어본 건데, 저는 금융 행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하나가 이베이시브고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예요. 이베이시브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금융 활동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파묻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여행을 갈 때 여행 패키지를 서비스로 사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여행에 대한 그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행 서비스를 사지만 보험이 들어있고, 보험은 보험사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못 보지만 금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뭐 스마트 카드를 대거나, 또는 그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고 거기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찍어놨죠. 그럼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부가 서비스망이 해주는 일들,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회사들이 그 안에서 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베이시브한 파이낸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간편해요. 편해요. 둘째는 프렌들리예요. 이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친근함에는 뭐가 표현이 있냐면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셋째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유비쿼터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베이시브 쪽으로 우리가 그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이 테크놀로지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의 그 방향성은 이 창조적 파이낸스인데, 창조적인 금융인데, 이건 이제 지금 사회가 보면은 고령화가 되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고령화가 되고 부자가 많이 생기면은 이 자기가 그 요구 사항이 바뀌어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더 많이 굴려야 되고, 더 많이 증식을 시켜야 되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것들을 상속을 해야 되고, 상속을 할 때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금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금융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예치를 하거나 빌리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을, 뭐 그런 것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아까 같이 이베이시브로 다 없어졌어요. 이베이시브로 가서 내가 은행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이야기하거나 매체로서 수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있죠. 대신 이쪽에 창조적 금융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그 대응을 하려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산 운용이나 자산 관리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구들이 틀려지고, 금융기관은 금융기법을 많이 알죠. 그죠? 금융기법을 많이 알고 상품을 많이 낼 줄 알고. 그러면 이 욕구하고 이 금융상품 간의 매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매칭을 얼마나 잘 해주냐가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그래서 매칭을 잘 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인화된 서비스를 해주려면은 그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고, 고객의 세그멘트를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 세그멘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하나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같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이익 될 수 있는 룰을 정해놓고 고객은 자기가 필요한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봐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베이시브든지 크리에이티브든지 이베이시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테크놀로지고 이 크리에이티브도 기술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는 거의 동일시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건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한테 최신의 그 상품 정보 같은 걸 제공을 해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것들을 그 고객에게 맞게 디자인을 해서 제시를 해요. 그러면 고객이 그걸 보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 영화를 좋아한다. 뭐 쇼핑을 좋아한다. 아니면 난 이런 것 같고 차를 사야겠다.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보내줘요. 그러면 다시 서로 다시 이 뭐야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요. 이 지금 현재 그 정식 릴리스는 안 나왔고 베타 버전인데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급속도로 빨리빨리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파이낸스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베이시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면을 그 두 입장에서 보면은 변화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과 그 테크놀로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과 테크놀로지 둘 다 공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전에 말한 것들도 지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식 서비스라는 것들을 보면은 그 피터 드러커가 말을 했죠. 21세기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자본과 노동력이 아니고 바로 지식이다. 그러면은 이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식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를 쓴 거예요. 하나가 인텔리전스고 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 인텔리전스는 지식 자체를 컨텐츠로 보고 그 지식을 얼마나 고도화하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 지식의 특징이 첫째가 이제 골 오리엔티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목적이 있는 정보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수익 증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그 정보를 주거나 하여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인텔리전스예요. 그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텔리전스는 돈 주고 사와야 되죠. 또는 투자를 해서 그걸 이끌어내는 체계를 갖추든지. 근데 이러한 인텔리전스는 금방 이렇게 뭐 뚝딱 해가지고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통계학자 몇 명이 찾아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